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키니 최보연 원장입니다. 네, 대부분의 피부 문제들이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기보다는요, 복합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한 가지 시술로 해결하기보다는 좀 시너지가 나는 복합 시술을 병행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몇 가지 시술을 좀 콜라보해서 최강의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도록 하는 편인데요. 자,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그 콜라보 시술 중에서 요즘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꼭 소개해드릴 싶었던 리쥬란 아이와 눈가 더모톡신 시술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으냐면요. 첫 번째로 눈가 눈 밑에 주름이 있으면서, 두 번째 눈가 피부가 건조하고, 또 세 번째 눈가 피부가 얇아서 탄력이 없으시고, 네 번째 다크서클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이 눈가 주름도 많이 보이고 눈 주변이 좀 퀭해 보이고 푸석해 보여서 눈가 보톡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눈가 보톡스는요, 눈가 주름을 펴줄 수는 있지만 이 눈 밑에 피부 처짐이라든지 다크서클까지 개선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눈가 주름만 있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눈가 주름이 생기는 원인 자체가요, 일단 눈가 피부가 얇으면서 건조하고 탄력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을 모두 다 해결했을 때 시술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눈가 더모톡신과 함께 아이리쥬란을 같이 시술하고 있는데요.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일단 눈가 더모톡신은요, 물리적으로 스킨층을 타이트닝 시키기 때문에 잔주름을 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리쥬란 아이가 눈가 주름의 근본적인 원인들을 해결하는데요. 리쥬란은 앞선 리쥬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리쥬란은 연어의 DNA 성분으로, 첫 번째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건조함이 개선될 수 있고요. 두 번째 피부의 재생 능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진피층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리쥬란과 비슷한 이 스킨 부스팅 주사로 샤넬 주사가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이 리쥬란과 샤넬의 효과를 비교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효과 차이는요, 네, 건조함의 개선은 샤넬이 더 효과가 있는 편이고요. 자, 이 피부의 탄력 증가, 또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은 리쥬란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리쥬란 아이 시술을 병행하게 되면 얇고 늘어진 눈가 피부에 탄력이 생기면서 눈가 피부의 환경이 건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눈가가 젊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리쥬란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냥 리쥬란이 있고요. 그리고 눈가 눈밑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에 특화된 리쥬란 아이, 그리고 여드름 흉터가 많은 피부에 사용되는 리쥬란 S,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자, 입자의 크기별로 비교를 해보면요, 리쥬란 아이가 입자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이 리쥬란, 그리고 리쥬란 S 순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가나 눈밑처럼 얇은 피부에서는요, 시술 후에 이 엠보싱이 오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리쥬란 아이의 경우에는 이 분자량을 조정해서 점성과 탄성을 낮췄기 때문에 피부 퍼짐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이 그냥 리쥬란 주사에 비해서 훨씬 짧은 편입니다. 자, 붓기나 엠보싱이 그냥 리쥬란의 경우에는 1주 이상 간다고 하면 리쥬란 아이는 3에서 4일 이내에 다 흡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사가 더 빠르기 때문에 보다 빠른 피부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리쥬란을 캐뮬라로 시술해서 이 통증과 멍 붓기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통증 자체를 굉장히 안 좋아하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최대한 좀 통증을 덜 느끼시게 항상 연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쥬란을 캐뮬라로 시술하는 방법을 고안했는데요. 리쥬란 아이의 경우에는 니들로 시술할 경우에 이 눈가 피부 자체가 워낙 얇고 혈관이 많다 보니까 멍이나 엠보싱이 오래가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쥬란 아이의 경우에 특수 캐뮬라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네, 캐뮬라는요, 끝이 뭉툭하고 그리고 일반 바늘에 비해서 길이가 더 깁니다. 그래서 짧은 니들로 시술할 때는 같은 면적을 치료할 때 여러 번 찔러야 골고루 들어갈 수가 있어서 여러 번 찌르니까 따끔한 통증도 여러 번 주시게 되고 멍도 여러 군데 들 수가 있겠죠. 자, 반면 캐뮬라 시술의 경우에는요, 이만한 면적을 치료할 때 한 포인트만 자입점을 낸 다음에 그 후에는 피부 아래층에서 골고루 펴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고요, 멍이 들 확 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니들로 시술할 경우에는 리쥬란이 주사가 된 부위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리쥬란이 주사가 되지 않은 부위가 있겠죠. 반면에 이 캐뮬라 시술 시에는 리쥬란이 골고루 피부층의 전층에 다 펴지기 때문에 약물이 안 들어간 부위가 없어서 리쥬란의 효과를 모든 피부가 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리쥬란 아이의 경우에는 이 눈 밑의 얕은 꺼짐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 밑에는요, 지방
주머니가 있는데요. 이 지방 주머니가 많이 돌출해서 불룩 튀어나온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죠. 그런데 이 지방 주머니에 돌출이 아주 살짝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치료 방법이 참 애매합니다. 이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고 또 안 하기에는 또 지방 주머니의 돌출 아래로 음영이 살짝 지면서 다크서클처럼 보이고 울퉁불퉁해 보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럴 경우에 캐뉼라로 아이리주라한 시술을 하시게 되면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니들이 아니라 특수 캐뉼라 시술을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 눈밑 꺼짐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요, 대부분 이 눈밑 인대가 눈밑 피부를 당기면서 눈밑이 고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캐뉼라 시술로 이런 인대를 방리해주면서 리주란 아이를 깔아주게 되면 눈밑의 울퉁불퉁함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눈밑 지방 재배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지만 캐뉼라로 아이 리주란 시술을 하시게 되면 멍이나 붓기는 적으면서 또 눈밑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최강의 콜라보 시술 리주란 아이와 눈가 더모톡신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눈가 보톡스를 하고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셨다면 리주란 아이로 눈가 피부의 근본적인 부분을 함께 개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